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즉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시간인 것이죠. 지난 4주간에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촛불 개수에 따라서 대림절 첫째 주부터 오늘 네 번째 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아마도 평소 이 시기라고 한다면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또 연말에 파티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각 가정별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장식을 하고 또 음식점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다릅니다. 집집마다 집과 뜰에 성탄 장식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성탄이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성탄 인지조차 인지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운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성탄의 기쁨은 그와는 좀 많이 상관없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화점에 있는 산타와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줄을 서서 있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일을 맞이해서 쇼핑을 하고 또 가족과 가까운 지인과 이웃과 함께 터키와 햄을 구워 먹고 또 화려한 파티와 선물 교환 등을 했던 시간들, 사실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또 내리는 눈과 여러 가지 화려한 파티 속에서 우리가 캐롤을 부르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은 예수님의 오심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마치 누군가가 결혼식을 하면 그 사람의 결혼식에는 별 상관없고 그 사람이 베푸는 그런 잔치와 어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객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필요에만 마음이 모여있는 그런 하객들의 잔치 와 같은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매튜 챌린지라는 특별한 도전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월드비전에서 시행하게 되는 이 매튜 챌린지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교회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교회가 원하는 시기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성탄절을 앞두고 5천 명의 신청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5일 동안 진행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21일이니까 우리로는 오늘부터겠죠. 오늘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매튜,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편리한 세상, 이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멀리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서 먹지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조금 체험해보고 그 사람들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자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물 500cc만 마시는 것으로 섭취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하루에는
한 끼를 금식하든지 하루 온종일 금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나 푹신푹신하고 편한 침대 대신에 딱딱하고 차디찬 바닥에서 하루는 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뭐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미션을 실행해 본 분들은 하루 종일 미션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이 분주함이 이웃을 향한 분주함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분주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에서 잠시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이러한 맥주 챌린지는 사실 이미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참여하기는 좀 늦었지만요. 아무쪼록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매 성탄절이 그저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끼리의 만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또 이웃과 나누는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불과 몇 달 전에 각각 주어진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요, 성탄의 밤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받았던 아하스 왕이나 요셉은요, 아주 너무나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아주 노하게 만드는 남유다의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요셉은요, 참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가 너무나 달랐던 두 부류의 사람, 두 사람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하스의 경우를 보면요, 아하스 왕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역대하서의 큐티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연했던 사람이었고 온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라고 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잠시 한눈을 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알 같은 우상을 적극적으로 부어서 만들게 했고요. 산당과 모든 산들, 나무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도 서슴치 않고 진행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이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당시대의 대세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성전에 궁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떼어다가 그들에게 아수르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아수르의 제단의 모습을 본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비추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디자인하셨던 노제단은 한쪽 구석으로 밀어넣고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치워버린 것입니다. 앞서 아람왕과의 전쟁에서 지고 나서 마음이 곤고해졌을 때에도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의존하고 한편으로 아수르가 돕기 전까지는 바로 자신들을 크게 이겼던 이 아람에게 아람신에게 똑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악대로 다 행한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만들어버린 그 당본인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아하스처럼 은혜도 모르고 백성들까지도 죄악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린 이 사람을 번개와 천둥으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가문을 멸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은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징조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 막막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좀 알려주시면,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봐라, 내가 분명한 사인과 확실한 증거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이것을 거절하고 맙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자신에게 내리신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분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만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에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북이스라엘에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며 아수르에게 그냥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어도 큰 문제가 없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 안에서 이미 정하셨던 그 언약대로 구하지도 않은 그에게 선한 징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주실 때요, 아스야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의 집이여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하스는 그 징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과 함께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약속으로 주셨던 징조의 말씀이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당장의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왜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셨는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예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의 내용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임마누엘이 오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와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남유다를 위협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수논 앞에 있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아주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는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는 악에 매어 있어서 선을 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너희들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손을 뻗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 아람의 우상에게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그에게만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하스라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고 그저 악할 뿐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많은 인생의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을 만큼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가 너무나 존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악하고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 힘에 의존을 하고 거짓된 신에 의존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면 할수록 점점 악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으셨기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에도 그 시간들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도 온 천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에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도울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상과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아무런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만나고 즐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시편 127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과 세상의 힘과 또 세상에서 찾는 안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 믿고 의지하면 바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들 또한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온전히 지켜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메시아께서 자기의 정혼자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기적은 그 또한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이 요셉,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시고 또 이 유아 시절을 보낼 동안에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켰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파혼하지 않았던 사실도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헤롯이 아기들을 학살할 때도 애굽으로 피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말씀대로 이 나사렛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꿈에서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말씀과 계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랄 수 있도록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의로웠던 요셉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요, 예수님 탄생 시에 여관에서 빈방도 없어서 참 초라한 말구유에 나온 그 예수님 앞에 참으로 놀랍게 그 자리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초라한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모습을 보는 이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들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들의 놀라운 고백 앞에 요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태어나는 순간에 정결례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목도했지만 그런 요셉은요 어린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놀라운 시혜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 가족 일행과 함께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일행을 해서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 요셉은 아주 심각하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요셉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맞이하고 양육하게 되었지만 요셉은요 미처 자기 눈으로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아하스와 같이 정말로 자격이 없는 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임마누엘의 오심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굳어진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도저히 우리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조금 의롭다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그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악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잊을만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만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막연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때이기에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비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 여느 때와 다른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눈이 멀고 마음이 치우친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걷어내고 주께로 돌아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바로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시면서 아하스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죽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떤지 잠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내 삶의 문제들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